네, 웰빙 톱랭킹 투수 부문입니다. 5월에 투플레이어로 선정된 키움이어로즈의 안우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웰빙 톱랭킹 투플레이어 5월에 투수 부문으로 선정된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던졌는데 그 성적까지 잘 따라와줘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감독님이 휴식 한번 주신다고 해서 더 열심히 던졌는데 그게 또 마지막 게임에 좀 8이닝까지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5월에만 나와서 한 경기 빼고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네. 다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잖아요. 비결이 있을까요? 신인 때부터 들어와서 경험했던 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 경기 한 경기 하면 할수록 이게 배우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피칭을 하다 보니까 6이닝 뭐 7이닝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톱랭킹 포인트 무려 524득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느낀 게 많다고 하셨는데 안우진 선수가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궁금해요. 선발 투수는 이제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좀 편한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루틴으로 이렇게 스케줄 짜주시는데요. 그거 따라하면서 그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발도 그냥 선발 아니잖아요. 1선발, 원투펀치 중에 넘버원. 그냥 캐치볼 할 때도 좀 더 신경 쓰면서 하고 감이 좋을 때는 그거를 더 좀 계속 유지를 하려고 많이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대로 빨리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안우진 선수의 이번 6월 투구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은 팬들에게 이런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항상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만큼 잘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키움이 이제 거의 선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키움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미리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저희도 한 경기 한 경기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선수들이 다 그래서 계속 저희 경기 할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순위에서 끝나더라도 또 가을이라고 해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멋있네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키움이어로즈와 그리고 안우진 선수의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베이스볼 웰벨 톱랭킹. 웰뱅 톱 랭킹 타자로 선정된 소크라테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뱅 톱 랭킹 톱 플레이어로 선정이 됐는데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e, it's an honor. I mean, got selected as a player of the morning, especially with so many good players on the list. So this is special for me and especially for the team too. Like it's been really good month. 5월에 타율이 4할 1푼 5리 그리고 톱 랭킹 포인트 601점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 5월에 이렇게 활약했던 비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e first thing is like at the beginning I wasn't adapting pretty well to the league so the soon I get on May I get adapted really good and start to swing better pitches and have my timing better. So I think that was a big key for me. 네, 올해 KBO 리그에서 첫 해를 보내고 있는데 KBO 리그 첫 해를 맞이하고 있는 소감 궁금합니다. I feel great. I think this is a really fun league to play. It's hard to get bored in this league. Like you every time you see the fans cheering for the players. So it's really awesome. I mean, I love this league so far. 자 그리고 올해 경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경기가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이유와 함께. I think the best thing for me was the walk off at home against KT. It was really electric and I still remember that moment like
was yesterday, the walk-off in KT. Walk-off. Yeah.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소크라테스 선수 보기 위해 찾아주시고 계시고 소크라테스 응원가 부르면서 계속 소크라테스 선수를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It's hard to say thankfulness of all the time. Like, since the first day, they've been really, really nice with me. And I love them and I love the way they cheer my song. So I'm really thankful for all the support they give to me. Welcome to baseball. Welcome, Tom Lanking.